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1200판에 네. 15m가 넘어요. 거긴 배만 와. 100척이 넘게 들어갔어요. 바다만 하더라도 한 2,300판 정도 깔아서요. 피규어를 35,000개 정도.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대 창작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역대급 디오라마인데 그 전시가 망했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브릭입니다. 캐슬 쪽으로 되게 커리어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캐슬 경력이 좀 오래됐죠, 그래도. 혹시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본격적으로 다시 뭔가 군대 전역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꾸준히 해왔고요. 피규어는 한 3만 개까지 모았었죠. 또 디오라마도 이렇게 크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저희 디오라마 팀이 같이 전시했었는데 부산 백스코에서 신비한 브릭사전이라는 전시에서 네. 한 1200판, 32232판 기준으로요. 네. 피규어를 한 3만 5천 개까지 저희 팀들하고 같이 전시를 했었어요. 3만 5천 개 캐슬 피규어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세계 기네스북 기록이 3만 5천 개를 좀 넘더라고요. 세계 기네스북 따로잡기, 네. 이 정도 하려면 얼마 정도 노력이 들어가는지 누군가 해봤으니까 네. 했었는데 한 일주일 내내 사열했습니다. 사열이라는 게 어떤 거? 밥만 먹고 여기 앉아서 테이블 위에 앉아서 피규어를 한 판당 한 50개에서 60개를 계속 꽂았어요. 아, 피규어를 여기 이스터드에? 네. 그렇죠, 이스터드에 하나하나. 3만 5천 개를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다들 이제 뭐 트럭으로 오신 분도 있고 부산에 있는 멤버 두 분하고 저하고 같이 했거든요. 다들 이제 트럭채로 옮겨 몇 번 옮겨 와야 되고 그걸 다 꺼내서 사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창작품도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연 아빠님이라고 또 유명한 창작가분께서 엄청난 성 디스플레이 해주시고요. 캐슬러분들 이제 컬렉터분들 같이 해서 작품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세계 기네스북을 따로잡자 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1200판에 네. 15m가 넘어요. 거긴 배만 우와. 100척이 넘게 들어갔어요. 바다만 하더라도 한 2,300판 정도 깔아서요. 피규어를 3만 5천 개 정도.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대 창작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용, 거대한 코끼리, 그리고 한 1.5m가 넘는 창작선까지 해서 역대급 디오라마인데 그 전시가 망했어요. 거기가 이제 주최 측이 이제 예산 부족으로 작품은 들어갔는데 이후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좀 홍보가 안 된 게 너무 아쉽죠. 저희가 또 2차 판매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저번에 총 400개를 생산했는데 저번에 200개가 다 나갔고 지금 한 100여 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좌측 하단을 지금 클릭하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거 어떤 커스텀인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영화나 게임에서 저희가 좀 영감을 받아서 만든 이제 백색나무라는 기사 시리즈고요. 궁수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드는 이제 좀 금색이 투톤이 들어간 게 특징이에요. 은색 베이스에 이 망토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고급스럽게 프린팅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되어 있고 마감도 뛰어납니다. 근데 이 테두리에 금색이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커팅할 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조금만 틀어지더라도 그러면 버려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정이 쉽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투구에도 금색으로 이제 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퀄리티와 그리고 이 프린팅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되어 있고요. 투구 색상이 두 가지로 들어간 거죠? 맞아요. 그리고 무기도 금색과 은색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퀄리티 마감도 준수합니다. 네. 아래쪽은 그 창 아래쪽은 레고 정식 부품인가요? 맞아요.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투구하고 무기는 3D 파츠로 만들었고요. 이 위에 부분들은 다 깃털까지 모든 파츠들이 3D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후가공까지 하고 도색까지 들어가서 마감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가드 같은 경우는 파츠가 굉장히 많아요. 이 깃털 부분, 무기도 이 위아래 두 가지 파츠가 나뉘고요. 그리고 망토까지 공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높고요. 도색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네. 각 파츠마다. 그 보니까 갑옷도 지금 오리지널 파츠고 토르소, 머리, 다리, 방패는 다 정품입니다. 갑옷까지. 그리고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이제 병사예요. 이제 좀 더 많은 병사들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심플한 버전으로 만들었고요. 투구와 방패까지는 조금 3D로 제작을 했습니다. 투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쉐입이나 마감이 훌륭하고요. 망토는 가드랑 다르게 금색 테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또 차별성이 있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가드가 사실 친위대예요. 약간 더 높은 계급인 거죠. 좀 더 엘리트 계급이기 때문에 좀 더 무기와 금색 부분 마감이 좀 더 들어가 있고요. 이제 병사는 좀 더 심플한 대신 굉장히 기본에 충실합니다. 칼방패, 갑옷, 그리고 토르소 프린팅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렇게 내가 풀 무장을 해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게끔 보이지 않는 곳까지 프린팅을 다 꼼꼼히 했어요. 갑옷을 벗겨서 전시할 수도 있게끔 만드신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면에 다 프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르소 등에도 이렇게
프린팅되어 있고 팔 측면까지. 팔 프린팅이 또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팔 프린팅이 깔끔하게 하기가 또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번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얼굴도 프린팅인가요? 네, 얼굴도 프린팅입니다. 얼굴까지 다 손수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아, 프린팅 또 궁금하신 분들 중에 네. 이게 패드 프린팅인가요? UV 프린팅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해당 거는 이제 UV 프린팅이고요. 일본 UV 프린트 덕분에 좀 더 퀄리티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좀 두께가 굉장히 얇고 네. 더 선명하고 색감도 이쁘게 나와요. 아. 그래서 국내 UV 프린터보다는 퀄리티가 훨씬 좋다는 점. 아. 칠 벗겨짐도 좀 덜한가요? 예, 맞습니다. 이 벗겨짐 형상도 네. 잡아서 스크래치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긁어보면 안 벗겨집니다. 아, 그 손톱으로 그렇게 긁어도 예. 돼요? 예, 이렇게 강하게 긁어도 아무리 긁어도 벗겨지지가 않죠. 아. 반영구적이다. 지금 1차 판매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 병사가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아마 대장을 하나를 모으고 병사를 여러 개를 모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친위대, 네. 장교급이 하나 있으면 병사가 좀 더 많아야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좀 그런 걸 예상해서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또 병사 외에 레인저도 있죠. 네, 궁수까지. 궁수까지. 궁수는 좀 갑옷이 다르네요. 네, 맞아요. 궁수는 네. 이 색상이 원래 정품에도 유사하게 있었는데 후드 하나가 이제 7, 8천 원 넘어서더라고요. 야, 저게 예전에 그 반지의 제왕 모을 때는 흔하게 있었는데 이게 다크 그린 색상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무광으로 정품하고도 좀 차이를 뒀어요. 파츠는 정품입니다. 도색을 이제 무광으로 했고요. 왜냐면 레인저인데 좀 숲속에서 그렇죠. 잘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에 망토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재질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백색나무를 상징하는 프린팅과 레인저의 특징을 담은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망토를 벗고 활통을 낀 버전도 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활이랑 활통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망토랑? 네. 그래서 옵션이에요. 내가 궁수로 그냥 활통을 끼워도 되고 망토로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아, 전부 다 이제 배송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궁수 피규어 하나를 구매하면은 네. 망토, 활통, 활까지. 맞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수량이 어떻게 되죠? 제작하신 수량이? 총 저희가 1차 물량을 각각 200개씩 생산했고요. 추가로는 가드랑 병사만 더 200개씩 생산해서 이제 마지막 1차 물량은 거의 다 나갔는데 궁수도 이제 200개 중에 120개를까 팔리고 80개 정도밖에 안 남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궁수가 더 레어해지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되면 궁수는 제가 봤을 때 출시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영화에서 굉장히 짧게 스쳐 지나가거든요. 이런 게임 속이나 이런 캐릭터에서도 굉장히 드문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리즈들보다 궁수가 나중에 더 귀하지 않을까. 그래도 또 나중에 또 세트 모으시는 분들은 하나씩 또 다 모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 실제로 이렇게 패키징도 이 세 개가 한 세트 느낌 나게 이렇게 예쁘게 패키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요게 가드, 요게 궁수, 이게 일반 병사. 이렇게 창은 이렇게 따로 포장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전에 영상에서 비싸다는 말이 좀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심지어 뭐 스챔 제품 하나값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맞아요. 솔직히 저는 이제 레고를 오래 즐기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커스텀 피규어가 정말 그 고가의 피규어거든요. 그 맞아요.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이게 좀 대량 생산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3D로 먼저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게 나오면 완성된 쉐입이 아니라 이거 후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결이 남거든요, 3D는. 네. 그럼 다 디자인 과정 자체가 여러 번 오래 걸리고요. 생산이 되고 나면 후 가공 이후에 도색을 하고 도색도 여러 단계로 나뉘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드 같은 경우는 금색을 일부러 다 전문가가 붓질로 네. 포인트를 또 마무리를 마감을 합니다. 게다가 이 망토도 이제 업체 의뢰 제작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불량률을 잡고 나서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틀어지더라도 네. 다 버려야겠죠. 그래서 특히 이 금색 망토 같은 경우는 공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한 명이 디자인을 하고 생산을 해서 도색 마감까지 해서 출시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다 사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고가고요. 저희도 이거를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생산해 내기가 처음 일부 수량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인력이 보이진 않지만 투입돼서 생산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는 금방 만들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는 알바만 3명 고용해서 저희 직원 4명 같이 7명이서 생산 기간까지 만드느라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럼 이제 저희 사장님이랑 아르바이트 직원. 팀원분들이랑 그래서 그렇죠. 제작을 하시는 거죠, 직접? 네. 전공이 이쪽이시잖아요, 또. 네. 네. 제가 치기공이라 좀 네. 이렇게 후가공하거나 이런 핸드피스를 다룰 줄 알아서 이렇게. 네, 좀 더 이제 또 레고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브릭 스타일로 만들었고 좀 꼼꼼하게 마감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이 왼쪽 하단 클릭하시면 이게 지금 6만원, 45,000원? 3만원. 3만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너무 비싼 금액에 그렇게 구매하지 마세요. 솔직히 400개 생산했더라도 많은 분들이 또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멋진 커스텀 피겨들 네. 지속적으로 또 나올 예정이니까 너무 그렇게 높은 금액에 구매하시는 건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중에 또 다른 커스텀 피규어는 이질감이 좀 들었는데 네. 이 커스텀 피규어는 아니다. 네. 이질감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좀 커스텀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아 움직이듯이 뭐 갑옷까지 다 씌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너무 많은 파츠를 넣게 되면 브릭의 느낌이 아니라 뭐 거의 핫토이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런 매니아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가능한 이제 브릭 스타일로 기존에 있는 뭐 미니피규어와 좀 어울리는 스타일로 최대한 만들었고요. 그 왜 이거 구매하신 분들 중에 어떻게 전시해야 예쁜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창작품 캐슬 성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이번에 이제 판타지하고 좀 잘 어울리거든요. 이 백색나무 시리즈는. 네. 그래서 어떤 리븐델이나 바라뚜르가 출시되는데 바라뚜하고 전투씬 할 때 좀 네. 피규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약간 몇 마리만 있더라도 전투씬 표현해 놓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고요. 아마 루머가 있는데 네. 또 다음에 반지 시리즈가 대형 제품이 내년에 출시된다고 해요. 미나스티리스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루머입니다. 네. 네. 로안도 그동안 네. 출시가 됐었고 그동안 출시 안 된 세력이 유일하게 미나스티리스거든요. 그러면 네. 거기에 또 같이 놓으면 굉장히 이쁘지 않을까. 그때 가서는 인기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혹시 또 이 다음에 준비하고 계시는 피규어가 있으실까요? 아, 네,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인간 쪽 세력을 저희가 출시했다라면 네. 또 이제 악의 축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몬스터 시리즈들, 약간 오크 컨셉의 몬스터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게 그거군요. 네. 이건 어떤 피규어죠? 요 친구는 좀 오크를 네. 참고해서 디자인했고요. 요거는 이제 고블린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두 몬스터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장을 한 친구고요. 이제 나중에는 좀 심플하게 무장되지 않은 버전도 만들 예정인데 좀 강력한 오크. 고블린도 좀 다양한 버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갑보병 느낌으로 꾸몄고요. 여기 보시면 헤어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약간 그러네요. 예, 머리카락이 예, 이게 말씀 안 드리면 3D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게 투구하고 일체형이에요. 아, 3D 파츠예요? 예, 이게 3D 파츠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을 살렸고요. 갑옷에 대한 프린팅도 네. 이 갑옷은 오리지널 파츠인가요? 네, 정품에다가 프린팅했어요. 근데 투구하고 여기에 징이 박혀있고 네. 조금 방패도 좀 오리지널이랑 다르네요. 다르죠. 3D 파츠로 좀 거친 면을 많이 표현해서 여기 징 같은 게 박혀있죠, 투구도. 그래서 또 정품과는 다른 재미를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완성된 거예요? 요거는 거의 완성 부분에 가깝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 네. 약간의 수정만 더 거치면 완성될 예정이고요. 네. 옆에 있는 친구 이제 네. 고블린은 좀 더 많이 수정을 거쳐야 되는데 약간 3D 느낌이 많이 강하죠. 울그락불그락 불규칙한 투구 이런 방패 무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고블린 칼인가요? 고블린 칼이에요. 아마 창으로 할지 칼로 할지 고민 중이고요. 네. 이 투구를 좀 더 멋지게 마무리 디자인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수량이? 수량이 제 예상으로는 네. 300개씩 총 여기에 이제 무장한 병력하고 네. 이제 좀 가볍게 있는 병사들 해서 총 4종으로 출시할 예정이에요. 금액대는 예상하기로는 무장 풀 무장한 친구들은 4만 원 선, 네. 무장이 안 된 친구들은 아마 3만 원 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병사를 좀 대량으로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판타지 속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만들어보면 어떨까. 사실 이제 백색나무 하면서 요청도 많이 있었어요. 적대 세력도 만들어주라. 예, 맞습니다. 주종이 캐슬이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맞아요. 커스텀을 아직 한 번도 구매해보지 않는 캐슬러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즐기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제품을 만드신 분도 계시고 컬렉터 분도 계시고 창작하는 분도 계시고요. 커스텀도 이제 또 다른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D 가공돼서 출시되지 않는 정품에는 없는 파츠들을 재밌게 즐길 수 있고요. 뭐 많이 소장하시는 것보다 하나씩 소장해서 포인트로 놔두면 매니아 분들은 내가 이건 없는데 제품을 출시되지 않았고 이런 느낌의 몬스터나 이런 병사가 없으면 활용 점점이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컬렉션에 대한 욕구도 또 챙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품하고는 다른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나머지 요거 백색나무 피규어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좌측 하단 네. 클릭해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더 멋진 레고들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클릭.